안녕하세요. 옹비매직팩 학술 마케팅 사업부 최연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옹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옹비나 주제는 내 연구에 딱 맞는 단백질 분석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다양한 분석 방법들 중 선생님 연구에 딱 맞는 어세이를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검체 내 특정 단백질 농도 변화 또는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연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지금 옹기나에 참석하신 선생님들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대표적인 한두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의 단백질 분석이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은 내 실험 조건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실험 조건이라 하면 첫 번째, 측정을 타깃 프로테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겟을 분석하기 위한 샘플량을 넉넉한지, 샘플에 타겟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들어있어 센시티비티가 높은 분석이 필요한지, 검사 시간을 줄여야 하는지, 타겟 프로테인 종류가 많은지, 분석해야 할 샘플 수량이 너무 많은가요? 중요한 논문을 쓰셔야 하는지, 그리고 키트 가격이 중요하신지 등 매우 다양한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분석 방법을 선택하셔야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옹비메디텍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6가지 어세이 종류와 함께 실험 조건에 따른 선택 방법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옹비메디텍에서 제품 또는 키트 제공뿐만이 아니고 결과를 얻으실 때까지 실험 서포트도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어세이들입니다. 슬라이드 상단을 보시면 정량, 웨스턴 정량, 그리고 상대 정량 중 원하시는 어세이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한 가지 타겟을 분석하실 수도 있고요. 동시에 여러 종류의 타겟을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옵션 중에서 선생님에게 가장 딱 맞는 어세이가 무엇인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어세이들을 왜 굳이 R&D 또는 바이오테크 내에서 제작한 키트를 이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선택하셔야 될 이유는 총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는 여러 가지 어세이들 간의 높은 코릴레이션입니다. 연구를 하실 때한 가지 어세이로 모든 결과를 얻으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선 실험과 다른 종류의 어세이로 분석을 하셨을 때두 가지 어세이 결과가 서로 유사한지, 연관이 있는지는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이오테크는 퀀티파인 엘라이자, 그리고 루빈엑스 어세이, 그리고 자동화 장비 엘라까지 세 가지 어세이의 코릴레이션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키트가 출시될 때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타겟 프로테인을 세 가지 어세이로 정량 분석을 했을 때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라이자와 루빈엑스, 엘라, 그리고 루빈엑스와 엘라까지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모든 결과는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이 어세이를 선택하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어세이 키트의 구성품인 다일런트 때문입니다. 다일런트는 각 어세이 키트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나 종류는 어세이별, 그리고 동일한 어세이라고 하더라도 타겟별, 또한 같은 타겟이라고 하더라도 샘플 타입별로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안티바디의 non-specific binding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일런트를 선정해서 키트를 제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다일런트 조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테크네 어세이 키트의 다일런트의 주성분은 블러커라고 부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티바디의 non-specific binding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D 퀀티파인 엘라이자와 경쟁사 A, B 엘라이자 키트의 결과를 비교한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6개의 실험에서 정량 분석을 했을 때 R&D 퀀티파인 엘라이자 결과는 모두 ND, 즉 샘플 내 타겟 단백질이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 A와 B는 제가 지금 빨간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실 수 있듯이 몇몇 타겟에 몇몇 샘플에 타겟 프로테인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R&D 다일런트로 경쟁사 키트의 안티바디와 샘플을 희석하여 분석을 했을 때는 R&D와 동일하게 모두 ND로 결과가 나왔고, 이는 제가 지금 빨간 동그라미로 체크된 결과는 폴스 파지티브 결과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테크네 어세이를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 그 마지막은 옹비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석 서비스는 검체만 준비하셔서 옹비메디텍으로 보내주시면 실험 후 결과를 제공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옹비 분석 서비스만 제공해드릴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옹비메디텍은 R&D 시스템스의 한국 단독 대리점으로 27년째 선생님들께 R&D 제품을 제공하고 학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축적된 학술 노하우를 적용해서 만족도 높은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세이에서 내 검체의 적정 희석 배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입니다. 이 테스트로 인해서 검체가 측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샘플 밸리데이션 테스트입니다. 내 검체 타입이 데이터 시트에 언급되지 않은 채널에 어세이브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리커버리 퍼센트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어떤 검체 타입에서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타사 제품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단, 키트 설정하시기 전에 저희와 아주 긴 상담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기 분석 서비스는 오픈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세이에 필요한 장비 부재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온기 실험실에 오셔서 직접 실험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6가지 어세이 모두 온기 분석 서비스 의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퀀티카인, 엘라이자, 디오셀 엘라이자, 그리고 엘라, 루미넥스 어세이, 그리고 웨스턴 블럿 자동화 장비인 웨스, 그리고 안티바디 어레이까지 모두 분석 의뢰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어세이를 위한 장비 역시 저희 옹기매디텍 실험실에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내드린 분석 의뢰 가능한 어세이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였으며, 해당 어세이 중 연구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여 의뢰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옹기매디텍에서 준비한 옹트리오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옹비 웨비나인 옹비나, 그리고 옹비나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테이블 세미나 옹테나, 그리고 선생님들의 손과 시간을 대신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 서비스인 웅 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플랫폼을 선택하셔서 연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로써 이뮤널세이의 모든 제품군 강의를 수강하셨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연구에 빛나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